자, 마지막 4강입니다. 자, 71쪽, 04번. 71쪽. 자, 옳은 것 1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하나. 오, 토지 또 나왔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답이네요. 토지 9월 16일, 9월 30일 X. 자, 세 번째가 언제나 출제될 수 있는 지목이죠? 500만 원 이하. 그러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250을 초과하는 금액, and 2개월. 오. 자, 그럼 요건이 얼마다? 250 초과입니다. 초과해서 얼마까지? 500만 원 이하는 뒤에 오는 법조문은 250을 초과하는 금액. 그럼 500만 원 이하, 250을 초과하는 금액, and 2개월. 맞네. 그래, 500만 원을 초과라고 나오면 달라지죠? 몇 프로 이하? 50% 이하, and 2개월.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2개월은 똑같고요. 이하일 때는 250 초과. 초과일 때는 50% 이하.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04번 별딱 붙여야 돼요. 오! 자, 네 번째는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또 나왔죠?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 X. 그럼 옳은 답은 6월 1일. 그리고 세 번째네요. 두 개. 답이 3번.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법조문. 이하일 때는 250 초과, 초과일 때는 절반, 50% 이하. 뒤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0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물납. 자, 재산세 물납은 요건을 충족해야죠. 요건이 뭐다? 1000 초과. 도시지역분도 포함합니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1000만 원 초과 따질 때 포함.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니까. 자, 그다음 2번. 강남구와 성남시 부동산을 소유했다. 어디 거를 물납하는 거야? 성남시. 그럼 자기 권할 거죠? 그럼 어디 것만 받아준다? 성남시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권은 안 받아줘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성남시니까 성남시 부동산만. 오. 자, 물납을 허가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정부로 물납해야 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이거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죠.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이거는 본다. 자, 물납을 하려는 자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10일 전까지 신청하라. 5번,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부동산으로 10일 전까지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벌써 틀렸네.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전으로 납부한 것만 본다.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밖에 없네. 자, 재산세 비과세로 들어가네요. 재산세 비과세 1번. 여러분들 기본서는 206페이지 참고하세요. 1번. 비과세 해당하는 거. 1번. 지자체가 1년 이상 개인 재산을 사용하죠? 어떻게 사용해? 유료. 그럼 유료는 개인은 돈 받으니까 유료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부과한다. 과세한다. 비과세가 아니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농지. 어떤 농지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 공급용. 그럼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하네. 그 다음 3번 제방은 비과세인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제방이 아니라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공익상이 아니죠? 과세하죠? 그 다음, 군사, 통제부고액은 비과세한다. 그러나,
전답과 수원 농지는 제외합니다.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과세합니다. 전답. 그 다음 최종님, 시험님, 공익상 사용하는 임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1번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 철거. 철거는 건축물만 비과세하죠? 근데 이거는 뭐야? 대지는 과세합니다. 그럼 2번의 답은 2번밖에 없네. 대지는 과세. 3번 국어. 4번 또 나왔다. 군사 통제보고요. 전답, 과수원, 농지는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과로 조심해야 돼요.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농지와 대지는 과세 제외. 도로, 공익상 자유로운 통행 비과세다. 근데 어떤 도로야? 과로, 대지 안에 공지는 제외. 과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밖에 없네. 철거, 땅은 과세하죠. 자, 이제 재산세 마지막 종합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이네요. 자, 틀린 거 종합문제. 1. 과세기준을 현재. 공부상은 개인명의다. 근데 사실상은 종종재산. 근데 신고하지 않으면 종종을 모르죠? 그럼 누가 납세무자다? 공부상 소유자는 있다, 없다를 구분해야 돼. 있다, 맞네. 자, 2번 또 나왔다.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개인 재산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야? 유료야, 무료야? 유상이잖아. 약정했잖아. 결국은 유상이야. 미리 사용하더라도 유상, 유료임으로 개인은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그러나 무상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상, 유료. 부과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3번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뭐다? 사용자. 사용자 있다. 자, 또 나왔다. 토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그러나 건축물은 7월 16일. 절대 뒤바뀌면 안 돼. 지문이 길잖아. 자, 그 다음 5번.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은 누락, 유법, 착오 등이 있으면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포인트가 뭐다?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정답은 2번. 유상, 유료는 무조건 부과합니다. 자, 02번. 재산세에 관한 설명. 1번. 과세기준일은 6하나. 벌써 7하나 틀렸네. 자, 주택이네. 50만원. 그럼 20만원 초과에 들어가죠? 50만원은 범 20만원 초과이니까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10월이 아니지. 9월 16일이죠.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숫자. 자, 그 다음 2번. 토지 정기분. 자, 토지는 숫자와 관계없어요. 무조건 9월 16일, 9월 말일. 틀렸네. 이거를 어떻게 고치면 맞죠? 토지가 아니라 주택분. 그럼 9만 원이니까 20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7월 16일 한꺼번에. 토지를 주택으로 붙이면 맞아, 전기분. 토지니까 무조건 9월 16일. 틀린 지문. 자, 그 다음 4번. 매매,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등기를 안 해가죠? 그럼 신고를 안 하면 누구에게 납세무자가 된다? 사용자가 아니라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죠. 공부상 소유자. 사용자는 어떨 때만 답이 된다?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럼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사용자 틀렸네. 자, 5번. 자, 분할 납부죠. 250 초과. 엔드 일부, 엔드 2개월. 분할 납부네요. 그럼 2번의 답은 몇 번? 5번.
250초가 엔드 1부 엔드 2개월 6개월 하면 큰일 나요. 6개월은 종부세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03번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어. 건축물은 7월 16일. 벌써 9월 틀렸네. 이거는 토지분입니다. 건축물 틀렸죠? 그 다음 2번 재산세 과세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하는가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된다. 공부상 틀렸네. 사실상으로 수정해야 돼요. 자, 주택.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3번 틀렸죠?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틀렸네. 자, 4번. 지자체 장은 얼마 초과, 천 초과, 도시지역분 포함합니다. 그럴 때는 지자체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 있는. 그래서 물납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주택.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그럼 시가표준에게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60%. 70 틀렸네. 70은 토지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절대로 3번은 틀렸어요.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에 뭐다? 과세표준을 합산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택별, 그래서 주택별 세율을 적용한다. 합산은 어떨 때만 써? 토지 건물 가액을 물어볼 때 합산. 과세표준이 여러 개일 때는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4번. 자, 그 다음 04번 박스 문제네요. 옳은 것, 기억. 자, 경감. 경감은 세금이 일부 없는 50% 깎아졌다. 경감. 세금이 없지. 그럼 별도 합산으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본다라는 얘기는 과세합니다. 경감 비율만큼 과세하지 않아요.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않는다. 니은 또 나왔다. 국가 선수금. 엔드 중요한 거는 무상. 무상은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 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매수 계약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무상으로 받은 자. 5. 자,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부과하지 않죠? 근데 임시건축물이 뭐가 됐어? 별장. 별장. 별장이잖아. 이것도 옳은 지문이야. 개정법으로 풀면은 별장은 사채에서 빠졌어요. 그럼 별장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아니에요. 2번인 니은과 디귿. 답이 4번으로 바뀝니다. 개정법이 최근에 개정됐어요. 절대 4번에 2번을 찍으면 안 돼요. 4번의 답은 4번. 최근에 개정됐다고요. 그래서 별장은 사치가 아니다. 주택에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1년 미만. 근데 별장이 아니라 고급 오락장이 나오면, 고급 오락장이 나오면 부과한다로 바뀌죠? 별장은 사채에서 폐지. 그래서 디귿. 옳은 지문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05번. 자, 이거 별 딱 붙여야 돼. 05번. 거주자가 본 23년 2월 10일에 거주자 을로부터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이 아니죠? 취득하고 23년 10월 1일에 현재 보고하고 있다. 갑이 재산세 주인공이 갑이죠? 상업용 건물. 자, 갑이
자, 상업용 건물 언제 취득했어? 2월 10일. 그럼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죠? 그럼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갑이 되겠네요. 2월 10일 날 샀으니까 6월 1일 소유자가 되죠? 갑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번. 재산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날 성립한다. 성립합니다. 6월 1일 날. 오! 그 다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표화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정하면 확정된다. 신고하여 틀렸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성립 시기, 확정 시기를 물어보네. 그 다음, 건축물이니까 23년 7월 16일부터 7월 말일이다. 7월 말일. 맞죠? 그 다음, 갑이 재산세 납세의무는 28년 5월 31일까지 지자체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제척기간입니다. 그럼 제척기간, 그 다음 문제에서 보면 사기 부정이 없잖아. 그 재산세는 무신고 자체가 없죠? 그럼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날에 부과를 해야 돼. 제척기간. 그럼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납세의무 성립일 6월 1일. 23년 6월 1일부터 5년 내에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럼 23년에 5를 더해. 그럼 28년 언제까지 부과를 해야 된다? 6월 1일 시작이죠? 28년 5월 31일까지 부과를 해야 돼. 이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래서 맞네. 5월 31일, 6월 1일 하면 큰일 나요. 6월 1일은 28년 6월 1일은 6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1천 초과하면 뭐할수 있다?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요. 보통 징수 정부가 결정합니다. 자, 넘어가죠. 06. 자,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토지,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과세표준 70% 맞네. 그 다음, 1년 이상 또 나왔다. 유료, 유상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맞네. 자, 3번. 자, 물납을 신청을 받은 자, 시장구청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6월 1일 시가로 한다. 6월 1일을 뭐라 그래? 과세기준일. 허가일에 속지 말자. 항상 현재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허가일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또 나왔다. 주택. 주택. 뭐를 물어봐?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죠. 토지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합산한, 절대 구분 안 하면 안 돼요. 자, 나왔다. 공시가격. 주택이네. 6억. 그럼 3억까지는 100분의 100억. 6억 원은 6억 이하죠. 100분의 110. 세부담 상한. 5번. 필수예요. 3억까지는 100분의 100억.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이야. 초과하면 100분의 10을 해당 연도 세액으로 한다. 366초 꼭 기억해야 돼요. 자, 7번으로 돌아갑니다. 사례 문제. 갑은 주택의 공시가격 6억은 주택이다.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10. 그래서 22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만 원이다. 해당 연도 50만 원. 해당 연도에 50만 원 부과됐어요. 22년도에. 근데 23년도에는 이거 직전 연도죠? 직전 연도. 해당 연도 23년도에는 뭐다? 124만 원. 이게 작고 이게 크잖아. 그럴 때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야죠. 항상 작년 기준 여기에다 100분의 110. 세부담 상한.
그럼 100분의 110은 뭐다? 55만 원이죠. 그럼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합니다. 1년분이에요. 1년분이라고요. 55만 원. 5%만 올려라. 자, 100분의 110. 50만 원에 5%면 10%면 5만 원. 해당 연도는 55만 원. 1년분. 그럼 주택은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물어보니까 27만 5천 원. 이렇게 돼요. 이거는 납부와일 자세 55만 원. 답이 2번이네. 근데 2분의 1을 물어보면 절반 27만 5천 원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1년분이야. 2분의 1은 말이 없잖아요. 7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물어보면 27만 5천 원이에요. 이거는 그런 말이 없어도 1년분. 잘 기억해야 돼요. 포인트가 뭐다? 6억 원. 만약에 3억 원이라면, 3억 원 이하라면, 그럴 때는 뭐다? 곱하기 100분의 105가 되겠죠? 5%만 올려라. 그럴 때는 52만 5천 원으로 바뀝니다. 3억 원 이하. 그 다음 7억 원이라면 6억 초과에 들어가죠? 그럴 때는 100분의 130입니다. 50만 원이 기준이니까 그럴 때는 65만 원. 이렇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이거.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세부담 상한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3억 이하는 52만 5천 원. 7억 원은 6억 초과니까 130, 65만 원. 만약에 이게 토지 건축물이라면, 토지 건축물이라면 무조건 5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50. 토지 건축물이라면, 그러면 답이 50%, 25만 원이죠? 그럼 72만 5천 원으로 바뀝니다. 50만 원 바뀐다고요. 50만 원에 25만 원 올리면 72만 5천 원. 토지 건축물이라면 100분의 150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6억 원이니까 얼마가 된다? 55만 원. 3억 원일 때는 52만 5천 원. 7억 원일 때는 65만원, 토지건축물일 때는 무조건 150, 5는 25, 이렇게 금액이 달라진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 자, 그 다음 마지막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날면 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세 가지가 있어. 소방분, 시설분, 그리고 자원분. 그래서 두 가지는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와 함께 나란히 적어 보통 징수합니다. 그럼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요것만. 자, 그러면은 이런 거는 지금까지 20 뭐다? 딱 한 번 출제됐어. 최근에 10년 만에 한 번 출제되는 거는 기본만 알면 돼요. 일단은 정답만 알아요. 자, 4번. 자, 재산세가 비과세됐다. 그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준용합니다. 재산세에. 같이 뭐다? 비과세된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라고요. 자, 1번. 이거는 시설분이에요. 세율은 1만 분의 23.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런 게 돼. 읽어보는 걸로 만족하세요. 자, 3번은 알아야지. 주거용이 아닌 4층. 영업용이죠?
10층 이하는 화재 위험이 있으면 중과세입니다. 몇 배? 두 배? 100분의 200. 아, 3번, 4번만 알면 나머지는 이런 거는 출제될 수가 없어요. 그냥 법에 나와. 그냥 뭐는 알아야 돼? 소방부는 보통 징수, 병기 고지하죠?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나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대부분 재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산세와 과세물건이 유사하므로. 그리고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물은 주거용 빼고 두 배로 중과세한다. 요 정도만 알아둬요. 시험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를 세목별로 풀고 종합문제까지 풀었네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국세로 돌아갑니다. 오늘 총론, 지방세까지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다?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와야 돼요. 풀어와야 됩니다. 그냥 하나도 안 풀고, 하나도 안 풀고, 그냥 책을 폈다 따라오기 바빠요. 그래도 문제를 풀면서 체크를 하고 풀어야 돼. 앞으로 복습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끝에서 처음부터까지 그렇게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 관계상. 그래도 풀어보면서 틀린 거는 X, 어정쩡한 거는 세모, 맞는 거는 O. 이래 놓고 O는 풀면 안 돼요. 그리고 틀린 것, 어정쩡한 것, 두 번째 풀어. 그럼 또 틀려. 또 어정쩡해. 세 번째 맞춰. 그럼 네 번째도 이제 틀려. 그럼 요것만 풀어야지. 이렇게 구분해서 풀어야 된다. 자우지간 이제 드디어 기출 예상 문제가 들어갔어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구분을 해서 시간을 압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기출 예상 문제는 뭐다? 기억 날 때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안 헷갈린다고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